자, 게임들의 유명인 랭커, NPC 가릴 것 없이 파헤쳐보는 무작전의 게임 인물 탐색. 이번에 소개할 영상은 블리자드의 장수 게임이자 여러 MMORPG의 본보기가 되어줬던 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줄여서 와우입니다. 오래된 게임만큼 와우하면 떠오르는 유명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유명인은 외처, 2위로 유명한 그 인물, 용계님입니다. 울티마 온라인에서 악명을 떨치고 다녔던 용계님과 그의 기론들. 울티마 온라인의 확장팩 이후 게임이 몰락하자 닭게임을 즐기던 그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즉 와우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이이길드를 창설합니다. 이이길드는 이블 엠파이어의 약자로 악의 제국이란 뜻도 담겨져 있죠. 와우 초기엔 용계님의 정식 닉네임은 드래곤독이었지만 아즈샤라 호드에 정착하면서 닉네임 3점을 뺏기자 드레이크독이라는 비슷한 뜻의 닉네임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언데드 흑마법사. 우리는 보통 게임을 할 때 약한 자를 도와주고 나쁜 악을 물리친다는 정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매너 게임의 유저보단 매너 게임을 하자라는 비중이 컸죠. 그렇게 유저들은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매너 게임을 중시하며 신사적인 게임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꼭 매너 있고 정의롭게 플레이해야만 했을까요? 악을 지향하는 빌런, 용계님의 모든 플레이는 그때 당시 매너를 중시하던 플레이어들에겐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정의로운 가치관 따위를 무시하며 게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도 적대적과 하대하는 식으로의 대화, 약자를 괴롭히고 자신보다 더 강한 상대에게 굴하지 않으며 많은 비난과 욕설을 받았어도 그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행동했죠. 용계님과 이이길드의 플레이에 많은 유저들이 고통받고 그들의 악행은 모든 서버에 금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계님과 이이길드의 기런들은 타 플레이어들에게 기피 대상이 되었고 던전과 레이드를 돌아야 하는 와우의 특성상 파티를 하지 않으면 게임 플레이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이길드의 유저는 파티에서 제외 대상 1순위였고 그렇게 이이길드는 서버 전체에서 잊혀져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갈수록 용계님과 이이길드의 플레이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생겨나고 나쁜 남자의 매력을 알아버린 유저들은 그의 플레이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용계님의 인기에 한몫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용계님이 키우던 직업인 언데드 흑마법사, 거기다가 흑마법사 중 가장 약체라고 불리우던 파괴 흑마법사를 키웠는데 약체라고 불리는 이유는 주력 기술인 영혼의 불꽃이 6초의 엄청나게 긴 캐스팅 타임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아무도 키우지 않는 파흑을 그저 멋있다는 이유만으로 키우던 용계님과 그 시기에 PVP로 가장 강했던 암흑사제 유저인 약선님과의 캐릭터 삭제 빵이 있었습니다. 명칭 캐색빵이죠. 사람들은 당연히 약선님이 이길 거라고 장담을 하였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 주력기 6초의 캐스팅을 전투에는 쓸모없을 거라던 기계공학 제작템인 수류탄과 서큐버스의 매혹 등 와우에 있는 매직기를 총동원하는 현란한 플레이를 펼치며 승리하게 됩니다. 남들이 공략집을 읽으면서 플레이할 때 그는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플레이들을 선보였고 자신만의 색깔 있는 게임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그 이후 용계님에 대한 유저들의 팬심은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었고 와우 커뮤니티의 연예인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때 당시 용계님의 붉은 복면을 착용한 모습은 많은 유저들에게 유행이 되어 따라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와우의 모든 컨텐츠를 소화하며 PVP의 역사를 새로 쓴 용계님은 하나의 영상을 올리게 되면서 또 한 번의 와우저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그 후 용계님은 아프리카TV에서 시청자들과 츤데레 같은 성격으로 소통을 하며 방송을 했고 아프리카TV에선 드레이크독의 10 공개 등장 땐 시청자 제한 인원 2,222명으로 방을 만들어 등장했는데 그땐 방이 모자라 중계방만 10개가 넘고 동시 시청자가 만명가량이 되어 방송 폭주 사태가 벌어지는 등 와우 커뮤니티엔 각종 짤들이 생성되게 되었죠. 용계님의 츤데레 같은 성격 때문에 많은 유저들에게 웃음과 명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우리가 게임에서 진짜 면모를 볼 수 있는 MMORPG라는 자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줬고 배트맨의 조커가 있었다면 와우엔 용계가 있다고 칭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용계는 와우의 최초 인기 빌런 유저였습니다.
그럼 게임 인물 탐색 무작전이었습니다. 다음 인물 탐색에서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